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에 기름이 떠다니는 질환으로 이 증상을 그냥 방치할 시 혈관에 기름이 쌓여 막히게 되면서 동맥경화증, 심혈관, 뇌혈관 질환,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중 지방의 비율이 높으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혈관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상처에 지방이 붙으면서 혈관을 단단하고 좁게 만들기 때문에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심각해지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지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혈액 속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해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 덩어리가 점차 커지면서 혈관 안으로 돌출해 혈류의 흐름을 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동맥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자 주범으로 심장,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되어 산소, 필요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몸 전체에 힘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 증상을 바로 허혈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등을 매우 심각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식습관 관리가 시급합니다. 만약 허혈 상태에서도 나쁜 식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혈액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어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 팁! 고지혈증과 협심증. 고지혈증의 합병증 중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 협심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협심증은 고지혈증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지방 찌꺼기가 심장 혈관에 쌓이고 그로 인해 혈관이 매우 좁아지며 흉통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협심증은 가벼운 흉통으로 나타나지만 고지혈증과 흉통이 같이 생기게 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의 원인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서. 두 번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산해서. 세 번째, 생산한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첫 번째 원인부터 차근차근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육류의 기름, 프림, 라면, 마가린, 과자, 아이스크림 등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은 포화지방산을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더욱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해결법.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인 분들은 갑자기 지방을 먹지 않을 시 몸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먹는 음식을 몸에 나쁜 지방 LDL 콜레스테롤에서 몸에 좋은 지방 HDL 콜레스테롤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에 좋은 지방은 식물성 기름으로 구성된 음식인데요.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등이 이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오랜 시간 쌓여온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해서. 콜레스테롤은 약 30%가 음식으로 섭취되고 7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소화를 돕는 효소인 담즙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분을 많이 먹으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간에서 자동으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됩니다. 해결법.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려면 포화지방산을 먹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탄수화물, 과일 등 당분이 많은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생산한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소장에서 지방을 잘게 쪼개 흡수하려고 간에서 담즙을 내보내는데요. 지방소화에 사용된 담즙의 약 90%는 다시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후 간으로 전달되어 재사용됩니다. 하지만 소장에서 담즙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면 간이 담즙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새롭게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담즙을 만드는데 한 번 만들 때 보통 500ml, 많게는 1L까지 만드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해결법. 소장에서 담즙을 흡착하여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돕는 효소는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고 배출되는 불용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 담즙 배출 기능을 하는 식이섬유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간에서 나온 담즙을 잘 흡수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에 잘 풀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잘 빨아들여 진득진득한 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담즙이 물에 잘 녹아야 대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진득한 젤이 담즙을 흡착해야 대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 안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을 흡착한 후 대장으로 운반하여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 음식들을 매일 반찬으로 먹어 몸속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세요.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레시피. 첫 번째 음식은 해독죽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떠다니는 고지혈증을 해결하려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바꿔 혈관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혈관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곡식과 콩으로 구성된 간단한 해독죽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말 동안 해독죽을 통해 혈관 속 기름 독소를 모두 배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해독죽 재료는 율무, 검은콩, 현미입니다. 해독죽 만드는 방법. 1. 율무 100g, 검은콩 50g, 현미 50g을 물에 3시간 불립니다. 2. 물에 불린 재료를 믹스기에 간 후 물 1L를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3. 스프 형태로 흐르는 상태가 되면 완성됩니다. 4. 해독죽 1L를 3번 정도 나눠서 하루 동안 먹으면 됩니다. 식사 대신 해독죽을 먹게 되면 몸속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허브차 또는 물 1L 이상 혹은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씨앗주스입니다. 작은 씨앗 한 알에는 뿌리 줄기 잎보다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최대 12배나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씨앗으로 만든 씨앗 주스는 묵은 혈관을 청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씨앗 주스 재료는 키노아 씨, 아마 씨, 아마란스 씨, 계피, 정향, 파인애플 껍질입니다. 씨앗 주스 만드는 방법. 1. 키노아 씨, 아마 씨, 아마란스 씨를 한 줌씩 1:1:1 비율로 준비해 깨끗이 씻어 1시간 이상 물에 불립니다. 2. 냄비에 물 1L를 넣고 불린 씨앗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 껍질에 식이섬유층이 파괴되므로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3. 그리고 여기에 항신료인 정향 몇 개를 넣어줍니다. 정향은 살균 작용과 씨앗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피를 한 조각 넣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껍질을 넣어줍니다. 파인애플은 가육을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은 파인애플 껍질을 넣어줍니다. 5. 재료를 다 넣은 후
약 2시간 정도 모든 재료가 푹 퍼질 때까지 삶아줍니다. 육 푹 삶은 후 파인애플 껍질과 계피, 정향, 건더기는 건져내고 식히면 수정과처럼 달달한 씨앗 주스가 완성됩니다. 건강팁! 파인애플 껍질을 넣는 이유. 일반적인 건강주스를 만들 때 맛과 영양을 위해 과일은 꼭 들어가게 되지만 과일을 당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껍질을 넣으면 혈당은 올리지 않고 약간의 단맛과 함께 껍질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콩나물 주스입니다. 콩나물은 가정에서 국이나 무침으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콩나물을 주스로 마시면 비타민C의 영양소 파괴가 적고 천연 에스트로겐인 이소프라본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주스 재료는 레몬즙, 과일 식초, 매실액기서, 콩나물 150g입니다. 생콩나물 주스 만드는 방법. 1. 콩나물을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2. 콩나물 150g에 물 반컵 20ml 정도를 넣고 갈아줍니다. 3. 레몬즙, 과일 식초, 매실액기스 등을 넣어 비린맛을 없앱니다. 4. 비린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섞으면 콩나물 주스가 완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혈관 건강관리를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